지속 가능한 미래를 약속하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필수 조건,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팩트체크. 함께 확인해볼까요? 태양광 모듈의 빛반사가 심하다는데 생활에 불편을 주지는 않을까요? 태양광 모듈은 태양빛을 최대한 흡수해야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빛을 잘 흡수하는 특수유리를 사용하거나 표면에 반사를 방지하는 코팅 처리를 해서 반사율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태양광 모듈의 반사도는 약 5.1% 정도인데요. 건축 외장재인 밝은색 목재나 붉은 벽돌 또는 유리나 플라스틱의 빛 반사율보다 낮습니다. 유리와 태양광 모듈의 빛 반사율을 보다 자세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강화유리의 빛 반사율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일출이나 일몰과 같이 입사각이 큰 경우에는 반사각이 다소 증가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강이나 호수의 수면에 반사되는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밝혀졌으며 시각적으로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입니다. 태양광 모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나 가축에게 유해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태양광 모듈에서는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듈은 태양에서 받은 빛을 직류전기로 만들어주는 기기이므로 전자파 발생이 없습니다. 다른 부분들을 측정해 본 결과 태양광 활초소 변압기에서는 17.330 마이크로 테슬라, 인버터 내부에서는 9.602 마이크로 테슬라, 인버터실 외부에서는 2.226 마이크로 테슬라의 전자파가 측정되었는데요. 가장 높은 17.330 마이크로 테슬라의 전자파를 할지라도 WHTO 권고 기준인 83.3 마이크로 테슬라의 20% 이내 수준이며 인체나 가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극히 미약한 수준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태양광에서 많은 중금속이 검출된다고 하는데 건강이나 환경을 해치지 않을까요? 실제 실험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태양광 폐모듈 4종을 대상으로 해서 구리, 납, 비소, 수은, 카드뮴, 크롬, 그리고 육각크롬 등 7가지 중금속에 대한 용출 및 함량을 분석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았고 검출된 양도 정량 한 개 이하의 수준으로 안정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 물 위에 설치하는 수상 태양광 모듈 역시 환경을 위해 상수도 위생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선 연결을 사용하는 극소량의 납 이외에는 다른 중금속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태양광을 발전하는 과정에서 시끄러운 소음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네, 태양광은 밤에는 발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음이 전혀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낮에 발생하는 소음은 어떨까요?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사회적 갈등 해소 및 환경 생태 대응 전략과 관련한 2020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소형 인버터의 소음은 약 25dB 정도로 인버터 가까이에 들으면 냉장고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고 대형 인버터의 소음은 약 60dB 정도로 인버터 가까이에서 들으면 에어컨 정도의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소음은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거나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소음입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열 때문에 주변 지역의 온도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오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소 주변 지역을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도심지의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열섬 현상을 비롯해서 태양광 발전소와 인접한 지역에 특이한 온도차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연구를 통해서도 태양광 발전소의 초근접 거리에서 태양빛이 최대로 조사되는 시간 동안 미미한 온도 상승이 있었으나 가축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바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화재 위험은 없을까요? 낙뢰 등으로 인한 인버터 화재 발생 사례가 있었으나
타 전기 설비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보고된 태양광 설비 화재는 연평균 64건으로 전체 전기 설비 화재 중 4.3%에 불과합니다. 화재 확산 사례가 거의 없고 인명피해도 없어서 우수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 생명, 인체에 피해가 없고 오염원이 없어 친환경적인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에 대한 오해를 명쾌한 이해로 바꾸며 미래 에너지와 함께 더 건강한 미래를 설계해보면 어떨까요?